3일. 뭐지? 왜 응답 없음 떴지? 큰일남. 오늘 설마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 많이 많이 키고 있어. 하, 들어가는 중. 따라봐요. 아, 좋다. 그 없다는 게 혹시 미니맵 HUD야? 아닌데? 어, 잠시만요. 아닌데? 이거는 그냥 설치된 모드 알려주고 처음에 이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거구나. 기다려봐요. 아, 고맙다. 겐톡 보냈어요. 그러니까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걸 또 움자를 만들어서 움자 만들 능력을 갖고 체크를 해놔야 돼요. 아, 저기서 체크가 가능하구나. 뭐지? 아, 캠프파이어 리스폰. 오케이. 뭐 저랑 모두 다른 게 많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한테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오케이. 이대로 바로 시작하면 되지. 그거 설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서버 열심히 하면 제가 따라 들어가게 뜹니다. 서버 열었음? 잠시만요. 스팀 좀 켜주... 안 돼? 왜 지금 게임 중이라고 안 되지? 이건 정확히 나혀입니다. 오늘 저기였더라. 왜 없지? 아, 이건 내가 버렸던 거구나. 그 뭐지? 그게 안 떠요. 안 뜬다고? 스팀에서 게임 중이라고 안 떠요. 왜 이러지? 그래도 나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로그인이 안 돼 있구나. 왜 로그인이 안 돼 있지? 나염이야. 아, 아닙니다. 다시 이거 잠깐 디스커넥트 했었는데 다시 들어갈게. 오케이. 어? 모두 한번 키면은 한번 킨 채로 설정하면 다시 안 켜도 되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서버 체크해놓은 거 그대로 키면 돼요. 다 설정돼 있어요. 이거 켜있으면 아마 맵 공유도 될 텐데. 잠시만요. 여의사 시부리. 저는 오늘도 기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맵 밝히면 맵 공유가 돼야 될 텐데. 어머, 이거 왜 이래? 잠시만. 그 꽃 보이면 꽃 다 따세요. 오케이. 네, 지금 정신력이 떨어지셔서
막 벌 앉아 있는 꽃다도 됨? 네, 상관없어요. 벌 안 쏘? 네, 그 빨간 벌 아니면 괜찮아요. 아, 이쪽이다, 이쪽. 맵을 보면서 가야지. 꽃? 이제 오늘 밤에 개들이 올 거예요. 개 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쟤네들한테 가서 비비면 되거든요. 비팔? 네, 걔네한테 가서 뿌비뿌비 하면 돼요. 오케이. 으잇. 안 이뻐. 됐다. 아, 이놈의 토끼들. 귀엽잖아. 오늘도 계속 소리 질러. 내가 뭘 만들라 그랬지? 다. 아, 돌 필요하구나. 일단은 끌고 놓고. 나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돌아오는 게 나아요. 지금 돌아와요. 오케이. 지금 돌아와서 이제 개들이 짖을 거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쯤이거든요. 저 때는. 내가 좀 먹고. 에이. 시커먼 애가 쫓아와. 어? 집에 간다. 정신력이 뭐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날 지나면 떨어져요. 저녁 때부터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아까 한 1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인데 나. 꽃 캐면 올라가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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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놀래라. 세상 놀랬잖아. 내가 세상도 놀랐어. 아니 이거 벌집이 벌집 약간 특이하더라고. 빨간벌 나오는 애들이. 그래 그 근처에 아 뭐 벌이 안 돌아다니길래 근처까지 갔다? 근데 우르르 나오더라고. 온다. 개 오고 있어요. 가고 있음. 이거 비팔 있는데 바로 달려오시면 돼요. 비팔? 오케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여기서 바로 가지나? 네, 맞을 거예요. 위로 쭉 올라오면 돼요. 지금 비팔 오고 있거든요. 방금 크릉크릉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운드 플레이 오지잖아. 쭉 가면 되네. 자, 먹을 거 있어요 혹시? 먹을 거 조금 있음. 나비 날개도 있음. 그거는 체력만 차요. 아하. 이걸 어떻게 되냐면 진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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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게임할 때. 딱 그 나눠서 너는 뭘 구하고 나는 뭘 구하고 나는 뭘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요. 이팔 있는데 왔다. 네, 위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길 따라서?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데? 세 마리 있는데, 그 위에 저 있는데? 거의 다 왔다. 아까 방금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노래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건가? 잘못 들었나?
끼고 막. 안 어두워요? 아예 횃불 피었지. 왜 안 오지? 길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때 되면 나오는데 개 짖는 소리 안 들리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한글 자막이 깨져서. 어디까지 가신 거지? 나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 여기 그건데 나무 있는 데까지 왔는데 한 바퀴 돌려 이거 길 따라서 쭉 오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꺾어가지고 풀숲 있는 데로 들어가잖아. 나무 있는 데로 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와 엄청 멀리 가셨네. 그냥 근처에 파란 네 마리 있는데 좀 가서 우리가 비비고 있으면 되는데. 아 너무 멀리 가셨네. 원래 지금쯤 개 짖는 소리 엄청 들리면서 개들이 백방 왔었거든요? 근데 안 오네. 이건 너무 꾸덕이야. 우리 요리솥도 만들어야 돼서 나무도 태워야 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나의 배고픔도 떨어지고. 어디 계십니까? 아니 됐어요. 배고픔 이제 채웠어요. 급한 불을 빨리빨리 끄는다.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저 됐어. 내가 정신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 아닐 텐데. 어디에 불을 지피지? 불 한번 크게 지펴야 되는데. 불 지피면 뭐가 나와? 재가 나오는데요. 그 재를 가지고 써야 돼요. 요리솥 만들어야 되고 냉장고 만들어야 되고 냉장고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기어를 구해서 기어를 잡고 냉장고를 만들고 기어 먹고 하면 우리 서버 껐다켜야 돼요. 답이 없어서 껐다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구하러 갑니다. 저도 오늘 밤은 외박하러 갑니다. 아, 이 길이 아닌데? 그러면 이만 저는 외박하러. 저도 외박하고 갈게요. 할머니 나 밖에서 자고 올게. 그럼 이거 할머니로 만들어버리시네. 근데 할머니 캐릭터로 했길래 일단은 쭉 내려가서 잠시만요. 내 공유가 같이 안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날이 저문다고? 오늘 보름달이다. 오늘은 불 지필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보름달이면 대신 돼지 옆에 가면 안 돼요. 돼지 옆에. 돼지 뭐 바뀌어? 돼지 뭐 바뀌어? 네 돼지가 그 변해가지고 우리 뚜뚜려 펠려고 오거든요. 오늘 최대한 많은 걸 구하면 돼요. 오늘 최대한 많은 걸.
오늘 최대한 맵을 넓히고 많은 걸 구하고. 어이 놀래라. 어이 놀라실 일도 많다. 많지. 세상에 모르는 게 가득하니까. 와 정신력이 왜 이래 떨어지지 나는 지금. 나 책도 안 읽었는데 이렇게 정신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깊은 한숨. 여기 불 지르면 되겠다. 여기 불 질러야겠다. 근데 나무가 많기만 하면 돼? 불 지르는 거지. 네! 나무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한번 지르고... 어제 들렀던 곳이 나무 많긴 한데. 아 진짜요? 어. 근데 집 가까운 데서 그냥 불 한번 지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 몰라서. 이게 불 한번 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쟤 다 캐야 돼서. 아 근데 여긴 거미가 많네. 뭐 거미도 다 태우지 뭐. 불쌍해. 어머 불쌍한 일도 많아라. 어머 세상에. 실례. 거미들아 실례. 아따 오지게 나 좋아해 주시네. 할머니 좋잖아. 그럼. 할머니 이쁘지. 할머니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뭔 소리야.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아버지 없어요. 결혼도 안 해봤는데. 독거로 살아오셨구만. 이걸 할머니를 바로 결혼해본 할머니로 만든다고? 확실히 원래 밤보다는 더럽네. 원래는 아까 저쪽에 그 보름달마다 얻을 수 있는 정신력 올려주는 애 있거든요? 걔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러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3만. 아 여기 키다리세 있구나. 아 걔 이름이 키다리세야? 응. 아니지? 맞네. 걔 온다 뛰어요. 걔가 온다고? 응. 아 이 소리가 그거야? 네. 그 비파한테 비비러 가면 돼. 우리 계속 뛰어서. 너 뭔데? 그냥 계속 뛰어요. 잡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한 대 치고 빼고 한 대 치고 빼고 하면서. 날이 밝아도 뛰어야 돼? 그러네. 네. 애기들. 나 겁쟁이란다. 집 쪽엔 비비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집? 응. 집 쪽에 비비면 가끔씩 불 내는 애들 있거든요. 아.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데? 아 괜찮아요. 비파한테 가서 비비면 위에서 내려오네. 온다. 쟤네들만 잡으면 우리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요. 소리 들었어? 이것도 많이 잖아. 오 왔다. 아야. 아니야. 잘못했어. 일로
아니 이쪽이 길인데. 이놈 새끼들. 이놈 새끼들 와. 나한테 나한테 이 형님들이 있어. 아야야야야. 이네들을 물어 나를 말고. 아야야야야. 졸라. 어라? 아니 아니야 끼었어 끼었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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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일어났다. 아유 아유 아유. 애기들 언니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오 살았다. 좋았어 왔다. 아 다시 또 뛰어오네. 네, 계속 따라와요 걔네들. 아우 그래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따라오네. 그 한 대 치고 빼고 한 대 치고 빼고 하면 잡히거든요. 막아주는구나. 오. 일단 나는 오늘 밤은 돼지왕한테 가서 살고. 아 이렇게 얻는 거구나. 괴물고기. 일단 배고픈데. 네 괴물고기는 그 아 먹으면 안 돼요. 어 그거 안 먹었어. 딴 거 먹었어. 어. 다행이다. 어우 먹는 줄 알고 놀래라. 할미용 화관. 근데 우리가 못 구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나무도 구해야 되고. 나무요? 네. 나무나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을 때 생존에 필요한 걸 다 구해야 돼요. 월동 준비를 하는구만. 나무는 지금 배둘까? 어차피 지금 나가봐야 많이 못 나가는데. 어 그래도 되고. 돼지야 따라. 아유 잘한다. 좋아 좋아. 왜 내가 이 게임을 하면 내가 배고픈 거 같지? 네가 현실 배고픔으로 한다고? 아니 나 분명히 저녁으로 치킨까지 먹고 왔단 말이야. 와. 근데 이 게임만 하면은 배고픈 거 같아. 괜히 내가 배고픈 거 같아. 우리 금 몇 갠지 알아요? 금? 내가 가진 거는 지금 금덩어리 4개? 저 19개, 20개. 22개. 완전 많다. 우리 금 진짜 많아요. 이제 우리 금도끼 이거 하면 돼요. 금도끼?
어 어두워진다. 좋아 좋아. 또 이상한 선 두 이상한 선이 불 가져가려 그래. 그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 막으면 돼요. 아니면 불 가져가라고 하고 계속 붙이면 돼요. 불 최대치로 붙이면 애들 다시 도망가거든요. 아. 그러네. 그냥 가져가고 다시 붙이면 되네. 괜히 정신력 떨어지게 막 옆에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배고프네. 가요. 내가 돈 벌어서 갈게. 아니 먹을 건 있으면. 우리 금은 우리 금이 많으니까 제가 이틀 밤 지나고 집에 들어갈게요. 몇 개 나도. 금 너무 많잖아. 이게 지금 당장 안 쓰는 거 떨어뜨려 놓고. 와, 금 진짜 많잖아. 금부자네, 금부자. 진짜로 나 금 진짜 많아요. 금 지금 44개 있어요. 와.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다시 모험을 떠나봅니다. 냉장고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지? 요리 냄비 돌 많이 필요하겠다.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봄이지. 빨간색이요? 오른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그 이번에 모두 새로 설치한. 네, 아, 네. 거미 거미. 괴물고기가 왜 여기지? 아마 거미가 죽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벌집 앞에 있었는데 얘네가 벌집도 때리나? 벌집이 걔네를 때린 게 아닐까요? 작은 생각. 아! 아니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네. 저 살인벌. 세상에 같이 놀랬잖아. 나 혼자 놀랄 순 없다. 잠시만요. 어떤 곳이 옆쪽이었던 것 같은데. 두 개 하면 되고 요리 솥이 세 개, 다섯 개. 다섯. 됐다. 가서 만들면 되겠다. 나 돌 조금만 더 구해서 갈까? 겨울 되면 추워서 많이 못 나오니까 좋은 돌도 만들어야 되고. 큰 새. 이름이 큰 새구나. 큰 새. 어우 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왜 또 살인벌이야. 아 여기도 살인벌이요. 살인벌한테 죽고 산다고? 아 여기 진짜 진짜 많은데 벌송. 여기 살인벌도 많고. 아 저기도 살인벌이요. 아 여기도 살인벌이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까 너무 급해가지고 댓글을 못 봤네. 채팅을 못 봤네. 여기 진짜 많다. 먹기. 제가 어? 이게 왜 여기있지? 오늘 월서가 아닌데? 왜 얘네가 여기있지? 그것도 찾아야 돼요, 우리. 내가 멈췄습니다. 씨앗은 정말 안 사는구나. 그래도 보안 먹어야 돼. 아, 진짜 기어만 찾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음식이 변해서 못 쓰거든요. 아니면 기어 만드는 모드를 넣어야 되고 버틸라면. 음식이 썩어 문드러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그러니까 얘는 오, 베리 자랐어. 이렇게 하고 불 지피고 아, 여기가 끝이네. 나무 판자. 실면 줘. 많은 거에 놀라시네요. 길 따라가야지, 길. 어, 불 피워야겠다. 만들어야 되니까 재를 구해오고. 언제 나갈지 이제 슬슬 또 움직여야 되는데. 할머니 일 열심히 하잖아. 이거 어두울 때, 나 처음에 모를 때 어두울 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디서 맞던데? 네, 그거 어두울 때 돌아다니면 애들이 시비 틀어요. 좋아, 간다. 지금 할머니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는데? 저기 살인벌들을 뚫고 저 양봉지를 지나가 볼까? 아유, 저
버터 온다. 아, 여기 꽃이 많네. 더 많이. 꽃은 정신력 어느 정도 될 때까지만 하고 안 캐는 게 좋아요. 으아,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진짜 많아. 나무를 몇 개 캐줘야겠다. 나무는 많을수록 좋죠. 나도 한번 불집히고 들어가야지. 아! 어, 뭐야 이거? 얘 나무가 움직이는데? 나무를 많이 캐면 나무 몹이 나타나요. 네. 그 나무를 심고 캐고 심고 캐고 해야지 나무 정령이 화가 안 나서 안 때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잡아야 되죠. 방법은 잡는 거밖에 없어? 다시 심으면 안 돼? 네. 안 돼. 이미 깨어난 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나무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 계속 도망다니면서 쫓아. 응? 계속 쳐올걸려, 죽을 때까지. 일단은 돌아다녀보고. 얘를 잡던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잡던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는 그냥 잡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방법이 없어요. 걔는. 그러면 날이 저물기 전에 잡긴 잡아야지. 근데 걔 엄청 세요. 그걸 그냥. 어떻게 잡음? 갑옷을 입고? 아야야야. 범위도 넓은데? 아니면 비팔한테 가서 비비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아니면 가서 걔들한테 비벼요. 어차피 걔들 죽여서 얻어야 될 것도 많은데. 여기 그거 있네? 그, 누구냐, 맥스웰 동상 같은 거 있는데? 아, 진짜요? 악마의 곳 있다. 악마의 꽃은 따지마야 정신력 떨어지는 거 알죠? 예. 어느 쪽에서 어? 나온 거예요, 도대체? 건너편이야. 이 악마, 요거, 여기서, 걔 누구냐, 말 동상 같은 거랑 싸우는데? 나무랑? 어? 말 동상이랑요? 아니면 말 기계랑? 기계 같은데? 어, 쟤. 기어, 그거 기어예요. 어, 예. 기어다, 기어 나왔다. 네. 네, 알아서 싸우도록 냅둬요. 코뿔소랑까지 싸우게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코뿔소는 안 보이는데? 코뿔소는 없어서 괜찮고. 이건 월척이고. 불을 어디에서 켜지? 여기서 켜지? 거미다. 거미가 하악거리네. 뭐라다? 어, 벌이다. 여기서부터 벌 나오는 곳이. 에이, 잘못했어요. 금방 지나갈게요. 금방 갈게요. 잘못한 짓을 왜 했어? 내가 잘못한 걸. 잘못한 짓을 왜 했어? 잘못한 걸 내가. 어이, 진짜, 어. 그런 짓을 왜 했어, 그러게.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불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아 돌아왔다. 캠프파이어 좋아요. 배고픔 나는데 큰일 났네. 우리 할매 이것도 못 버티고 죽는 그런 약골 할매 아니지? 안 되는데.
기어 두 개 챙겨서 갑니다. 오 나이스. 냉장고 만들 수 있겠다. 아자자자자자. 에? 아니. 거미들이 걸려서. 거미들이 걸렸는데 거미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 그거 나중에 다 잡으면 돼요. 우리는 무기를 쓰지 않고 잡는 방식을 택할 거예요. 현명하시구만. 슬슬 불질러 볼까? 점화기. 금방 갑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안 둘러본 곳이 어디지? 불난다. 불난다. 저 벌통 나오는 곳, 벌통 오른쪽인가? 불난다. 불 엄청 크게 나고 있어요. 금방 갑니다. 그 어디지? 그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제가 지금 산불을 냈습니다. 이 불은 오늘 안에 안 꺼질 것 같네요. 슬슬 추워지네. 괴물고기 상하고 있는데? 그거 구우면 돼요. 구우면 다시 또 돌아가요. 지금 게이지 반쯤 깎였을 때 구우면 되지. 지금 겨울이 다 와가거든요. 산불 범위 보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허허. 이게 불이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안 꺼지거든요.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꽃잎은 딸 때 정신력이 올라가는 거지. 냄? 먹어도 아무런 효과 없지. 냄? 버려야겠다 그럼. 잠시만. 어! 만들 수 있다. 기어 놔두고 가야지. 기어 상자 안에 넣고 가주세요. 상자? 집에 아래쪽에 보면 상자 있거든요. 밖에 두면 두더지가 먹고 튀니까. 아하. 아, 여기 있구나, 상자가. 또 내가 또 이쁘게 또 상자를 또 이쁘게 놔뒀잖아. 요거는 도구 넣어주는 것 같고. 금 넣어둔 데 넣어줄게. 넴. 금 많죠? 금 40개. 그것도 쓴 거예요. 금부자네, 금부자. 금이 얼마나 많게요. 아까 벌들 피하면서 꽃 좀 따놨더니 어? 정신력 다시 내려왔네? 정신력은 떨어져요 원래. 걷다가도 떨어지네. 어? 나 왜 이래 배고픔. 벌 귀여워. 벌 날아가다가 지쳐서 헥헥거리고 있음. 벌 귀엽잖아요. 큰일 났네. 아 여기 있다. 좋아 요리를 하겠어.
돼요. 돼지한테 먹을 것도 좋아지네. 아, 그럼 비료가 나온다. 신기하다. 돼지한테 먹을 거 먹이니까 비료 나오네. 잠시만요. 아, 망했다. 우리 잘못 만들었잖아. 괜찮음. 또 뭘 만들어야 되더라 내가? 대리석나무? 여기다 맥주의 아, 석상이 있는데? 네, 그거 부셔서 가져오면 되기는 한데. 부셔도 됨? 네. 아, 지금 부실 수 있는 게 없구나. 길이다. 만드레이크? 뽑아도 되는 거야 이거? 응? 만드레이크라는데? 뽑아도 되는 거야? 아, 그거 뽑으면 잠들 거예요. 놔둬야겠다. 왠지 그럴 뭔가 큰일 날 것 같았어. 당근같이 생긴 게 뭐 좀 커다래 보이길래 봤더니 어? 저거 뭐지? 뽑는 게 낫지. 일단 꽃부터 좀 꺾고 여기 벽돌 있는데? 벽돌, 해골, 곡괭이 갖고 와요. 벽돌도? 오케이.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뭐 웬간하면 가져오는 게 낫죠. 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구나. 저기도 만드레이크가 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만드레이크 아니야. 조금 더 내려가 볼까? 응? 저거 뭐지? 스파이더링? 아. 집 할머니는 집안일 중. 할머니 저 꼭 모으면서 돌아갈게요. 할머니 지금 배고픈 친구. 오, 여기 비팔 있다. 어, 또 있어요? 어, 여기 찾았어. 근데 맵이 공유가 안 돼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그 나중에 겨울 거인 나오면 그쪽으로 도망갑시다. 오케이. 제가 저물었습니다. 어, 이제 밭 탈 거 챙겨오고 거미 잡아오고 그러면 밥 만들고 먹을 건 문제 없네. 지나가다가 주시베리만 엄청나게 봤네. 먹을 거가 문제가 없어요. 할미는 지금 배고픔이 10이랑 지금 직전이고. 제가 횃불 들고 찾아갈게요. 진짜요? 근데 저 지금 죽기 직전이야.
아, 나 빨리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 아사에서 죽는데. 베리는 왜 안 자라? 짜증나게. 왜 잘 안 자라던데? 제가 금방 달려갈게요. 기다려봐요. 저도 구할 수 있는 만큼은 구해야 되니까. 아까 어디지? 저기 밑에 내려가니까 당근 엄청 많은데 있던데. 이러지 마. 악마의 꽃? 뭐, 악마의 꽃을 캐면 정신력이 똑똑 떨어져요. 와, 배고픕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리다. 망했다. 아, 벨이 찾았다. 저 옆에 있거든요? 어휴, 내가 딴 거만 보다가 딴 데 가는 걸 봐버렸지 뭐야. 많이 많이 드세요. 아, 이제 됐습니다. 거미 어디 있었죠? 거미? 네, 거미 잡으러 갈 건데 저 이제. 거미 많은데. 지나오다 본 거미만 해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열어봐요. 거미 사냥해야 돼. 내가 또 거미 사냥 한번 좋아하지. 가자. 나는 아까 이파리 있던 곳으로 가보자. 안녕 이팔. 여기도 거미 있다.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있네. 우리 거미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볼까? 보행용 지팡이 집어지네? 뭐 하는 거야, 보행용 지팡이? 그러게요. 잠시만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애기들아. 들어가. 들어가. 아니, 왜 안 들어가, 이걸? 들어가. 너희 같은 멍청이들은 이렇게 잡아야지. 일로 와. 들어가고. 거미 잡고 다음... 있어요? 네. 나와라, 나와라, 오버. 안 나오네. 거미 더 잡아야 되는데. 보행용 지팡이 끼니까 이속이 빨라진 것 같아. 그 금색 있는 그 지팡이에요? 어, 맞아. 아, 맞아요. 그거 들면 이속 빨라져요.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 이속 빨라져서 맷발키기 좋아요. 근데 원래 그거 뭐 잡아야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골이랑 같이 있던데? 알트 지팡이도 있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그걸 들고 튀다가 걔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아플려.
슬슬 겨울이네. 잠깐. 어? 어? 스커트. 치마 나왔어. 개꿀이잖아. 보온돌? 아 이걸로 겨울 나는 네, 거야? 네 이거. 네 잠시만 나와주세요. 됐습니다. 아, 현실 배고프면 어쩔 거야. 벨이 있어요? 남는 벨이? 아니야, 아니야, 없어. 괴물고기 같은 거는 여기 보관하면 돼요. 재료는 여기에 보관을 하고. 기다려봐요. 그리고 완성된 요리는 여기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없는 겁니다. 와. 벽돌 넣어주고. 뭐가 그래 궁금한 게 많아서 다 찾아보고 다녀. 내려가서 아까 당근이 많았던 데가 어디였지? 뽕도 구해와야 되고 밭도 구해와야 되고 돌도 구해와야 되고 거미도 잡아와야 되고 많구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할 거 다 구하러 갑시다. 이제 저는 뭘 구해야 하겠습니까? 돌. 돌? 그리고 네 돌을 무조건 구해야 돼요. 그러면 코끼리를 일단 챙겨서. 네 여기 안에 금 있거든요. 금 써서 만들어요. 금 써서. 금 써서? 네 금곡괭이 만들어서요. 금곡괭이가 좋아요. 아 밥도 만들었어야 됐는데 밥을 못 만들어. 금곡괭이. 난 잠겨 있는데. 응? 아, 요걸로 만드는 그거는 거구나. 그거는 거기 가서 만들어요. 됐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리 따면 먹지 말고 가지고 와야 돼요. 급한 불만 딱 끄고 바로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당근이 있었던 데가 밑에 베리도 저기 밑에 원래 세 장도 만들었었어야 됐고 진짜 막 만들 게 엄청 많아요. 초반에 왕창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가 쉽거든. 어, 웬 개구리가 있다 여기. 안녕. 그리고 음식 변한 거 부패물 같은 경우는 저한테 들고 와주시면 돼요. 오호, 보셨던 말벌이 이것이었구나. 거기 그 말벌에 제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완전 게이득이잖아. 나 아까 전에 깜짝 놀란 게 말벌한테 도망치다가 그 벽에 부딪혔음. 벽에 부딪혀서 벽에 비비고 있는 거야 내가. 오, 어디로 가야 되지? 죽을 뻔했음. 아깝다. 하지만 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지. 그럼 또. 아, 비파리 있다는 게 여기였구나. 아래쪽이었구나. 제가 지금 아래쪽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구나. 뭐 이리 빨리 다님? 네? 뭔가 많이 내가 한 몇 번에 왔다 갔다 한 걸 한 번에 다 찾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무 일어났던 건 죽었어요? 아니, 살아있는데? 아까 걔랑 싸우고 나 안 쫓아오더라고. 아, 진짜요? 나무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낌 지켜드리겠습니다. 뭐야, 누가 아까 거미 때렸었어요, 혹시? 웬 대장거미가 나와있지? 난 아님. 아 이제 이제 여왕거미 나오는구나. 이거 다 돼서. 아야야야, 새가 때려. 응? 큰 새가 때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깔로 때려. 오묘한 데서 다 먹고 다니시네. 저는 오늘 밤을 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여기 거미 잡으러 와야겠다. 거미는 덤 만들어서 잡으면 피 하나도 안 깎이고 다 잡거든요? 어, 나 불 만들 수가 없네. 응? 빨리 가야겠다. 큰일 났네. 뿅. 어어, 뭐야 이거. 나 죽었어. 뭐예요? 이상한 황금색 거미였는데? 네, 그게 그 데미지 되게 세요. 뿅. 그거 우리 아까 있던데 스펀지역 가서 부활하시면 되거든요. 아~ 계속 유령 상태로 있으시면 제가 죽어요. 네, 금방 갑니다.
이게 어드 이 상태에서 공격받진 않지? 다행이네. 누가 쫓아오는 소리 들리는데? 네? 잠시만요. 밤만 되면 겁나 무서워. 내가 배고파서 죽는 게 빠를까? 죽는 게 빠르겠네. 아니 어떻게 베리가 이렇게까지 안 자랄 수가 있지? 할 수 없다. 어디 갔어? 할미가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진짜 온 거 같은데. 딱 다 왔다. 아우, 드디어 살아난다. 힘들었다.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씨앗. 씨앗 하나랑 똥 하나. 씨앗이랑 똥. 다시 전 제 물건 찾으러 갔다 올게요. 네.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게임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게임이 재밌는 법이죠. 현실에서도 살기 힘든데. 할매 자의 시간. 저 이제 책 읽을 거라서. 책 읽으면 뭐가 달라지? 읽으면 농작물이 쑥쑥 자라요. 책을 읽는데 농작물이 자란다고? 네, 할매는 정신력을 소모해서 밭에 있는 걸 다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능력치 같네. 여기 베리 있다. 베리 많다. 개구리도 있다. 개구리 공격하던데 저번에. 네, 개구리 물건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우리 부여야 될 게 너무 많다. 베리 9개. 이거 내가 버린 먹긴데. 베리를 베리만 따서 오시지 마시고 그 사부로까지 다 파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재료를 다 떨어뜨려서. 그래서 집에서 어차피 집에 재료가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다 저기다. 어딘지 알겠다. 이거는 밤에 하고 거미 잡으러 가야겠다. 이거 완전 전투 할매잖아. 찾았다, 나의 시체. 이놈의 나의 시체. 됐다, 거미 잡자. 거미도 잡을 수 있고, 이게 덫으로, 함정으로, 개구리도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거 만들어 놓은. 우리가 고기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미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잡아요. 거미 여기 내가 오던길에 하나 있어. 일로와.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 아, 밤이 길어졌네. 네, 이제 겨울이에요. 거의.
안 나온다. 그리고 체온도 확확 떨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고기가 너무 많이 부족한데? 얘들아, 싸워봐봐. 숟가락 좀 얹자. 싸움은 나쁜 거예요. 저 고기 구해 가고 있어요. 왔다 집에.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제 제가 요리를 해놓겠습니다. 고기 지팡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기가 급하니까. 잠깐만. 아니야, 잘못했어. 이러면 타는데? 뭐가요? 아니, 저 화덕 근처에서 이렇게 만들면 타던데? 어, 쟤다. 아까, 불태운 게 어딘지 알 것 같아. 초토화가 돼 있더라고. 참 불려? 에휴, 보고 오셨구나? 아, 부끄럽게 이걸 또 보고 오셨네. 아, 이거 정신력 때문에. 아, 진짜 용은 나와봐봐. 화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팔이 세 개네. 좀 가주지 않을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야, 불 뺏김. 가져가. 현내 바빠 지금. 요리해야 돼. 아, 좀 가라 진짜. 신나게 하지 말고. 야, 너 어딨어? 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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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고 이게. 10시 땡 하면 저는 가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도 아까 그렇게 이게 재밌어? 라고 카톡 왔거든요. 완전 남자친구 있는 꼴이잖아. 또 롤하러 감? 아니야,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야. 아하. 요리 3개. 베리 많이 자랐네? 베리, 제가 책 읽어서 자란 건데, 베리 안 따는 게 좋아요. 아, 상해서. 즙 많은 베리라서 일반 베리면 그냥 다 따는데. 아까, 아마 따다 뭐 먹고 가야 되는데? 내 음식 해놨어요, 냉장고 안에 보면. 어, 나도 안 그래도 넣어놓고 몇 개 먹어야겠다 했는데. 깜빡했네. 요리는 꺼 있으니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미트볼. 할매가 만든 미트볼. 할머니 미트볼. 할머니 미트볼. 오, 할머니 미트볼 졸라 맛있어. 역시 할머니뿐이야.
배고픔 완전 잘 차잖아. 이게 고기가 너무 필요해서 오늘은 거미 사냥이다. 야, 나와. 나와. 들어가. 말고. 아! 이걸 나를 문다고? 엄마랑 들어가. 그런 거라. 우리 애기들 말도 잘 듣는다. 아, 됐다. 대리나무 가져올게요. 네. 꿀. 걔가 한번더 나올 때가 됐지 싶은데. 뭐야, 얘왜 갑자기 안 움직여? 낚시해야겠다. 낚시도 됨. 남은 시간. 네, 남은 시간 동안 생선도 구할 겸 낚시 좀 하다가. 대리 맞네. 이번 아침 밝으면 끄고 내일 또 합시다. 넹. 대리나무 많이 뽑아옴. 좋아요. 이제 금방 돌아가야겠다. 어느새 시간이 또 그렇게 갔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쁜 사람이라. 아니야, 나도 가서 제가 다른 게임 해야 돼. 투옷에 들어가야 돼. 이게 진짜 이것저것 하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나도 찾아보면 너무 많은. 완전 게임창이잖아. 치료제, 연고제를 어떻게 만들 거라? 나는 게임 좋아해서 게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졌다. 이거 하고 나면은 투옷에 했다가 투옷에 또할 시간 좀 하다가 오버워치도 했다가 이것저것 다 하시는구만. 히오스는 안 함. 이걸 또 히오스를 안 해? 이걸 또딱 잘라서 히오스는 안 히오스는 함이라고 안 함. 하시네. 어우. 나 이제 만두치네. 가방 만들어야겠다. 이때까지 가방이 없었음. 말씀하시지. 그러게. 삶에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간 김에 와, 원래 그렇게 딱히 부족한 건 없었는데. 이거. 배고프면 거기서 꺼내 먹어요. 요리해놨으니까. 오케이. 여기 주시베리 심어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면 삐뚤삐뚤할 것 같아. 저는 그걸 해놔서 그래요.
아, 이것도 모드가 있어? 네. 아하. 제가 모드충이라, 든든 모드충이라. 든든 모드충. 키 얼마나 있어요? 키 63. 이거 써요, 거미선. 어? 원래 거미선 화약이랑 그걸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화약이 없어서 못 만들거든요. 바로 치료제를. 올라간다. 아, 내가 왜 수염이 없냐 했더니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수염이 없구나. 으흠. 근데 이거 지팡이 내구도 없어서 좋다.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어. 네, 그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속 발라서 와리가리 치기 좋아요. 나 이거 와, 이거 딱 10시에 끝나잖아. 그러게. 이거 트위치 방송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스트리머 몇 명 없으면 시청자 몇 명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한국 서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밀려. 이제 서버로 밀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버퍼링이 심하네. 이게 네, 맞아요. 저 보는데 버퍼링이 심해서. 근데 막상 이제 영상으로 남겨진 거 보면은 그렇게 버퍼링 심하지도 않고 깔끔하긴 한데. 그러면 이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봬요. 내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일 되면은 내가 연락 줄게. 와, 완전 바쁜 사람이잖아. 아, 내일 술 약속이 있어서. 완전 바쁜 사람이잖아. 알겠습니다. 여튼 연락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종료할게요. 뿅.